부품이나 기계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금속이나 세라믹과 같은 기본 재료를 소재라고 하는데요. 광양시는 대표적인 소재 산업의 중심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기반 산업에 비해 관련 과학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광양시. 강철 생산량이 세계 1위인 광양제철소를 포함해 금속 소재 분야 회사만 360곳이 있고 기업 부설연구소도 143곳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소재 육성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탄탄한 소재 산업 도시임에도 광양에는 과학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립은 물론 공립, 사립과학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재 분야 전문 과학관을 유치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재 과학이 너무 어렵고 지루한 분야라는 편견을 버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산업 현장 체험을 통해서 소재 분야에 대한 미래 진로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속과 세라믹, 실리콘, 플라스틱 등 지역의 주요 산업체들의 소재가 모두 교육 콘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업무 협약을 맺고 광양시의 유치 도전에 힘을 실으며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과학관 체험학습이나 또 동아리 활동, 또 소재 분야의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한 진로 탐색과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또 이것이 전남의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과학 인재로 성장하는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 방문객은 연간 35만 명.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과학관 유치에 재도전하는 만큼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에 건립 예정인 만큼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공모 당시에는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 단계였지만 현재는 실시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광양시가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 공립과학관 최종 대상지는 올해 9월 결정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